정원수 시장도 유행을 탑니다. 식물 세계도 대중들이 선호하는 그 식물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것을 선도해 나가는 일부 개척자들이 있는데, 개척자들이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고 대중들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인간은 항상 기존의 것을 좋다고 여깁니다. 옛날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고, 새로운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깨는 자가 개척자이고, 그것을 나중에 따라가는 자들이 대중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가 조경수, 정원수에서도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식물을 대할 때 자신이 이미 알고 익숙한 것, 자기가 이미 알고 익숙한 대로 그 식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지 못하고 식물을 그 고정관념으로 바라봅니다. 식물의 새로운 멋이 충분히 있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대로 그 식물을 평가하고 그 식물의 멋을 그만큼만 감상하고 만족해버립니다.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익숙한 것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멋과 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해내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불러오는 것들입니다. 조경수 시장도 앞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해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개척할 분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식물 분야, 특히 정원수 분야에서 나름 매진하고 애써 왔는데,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남아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준은 아주 미약한 수준이어서 그럴싸한 정원수 품종 하나 개발해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들어온 서양의 좋은 품종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멋진 식물들을 개발 정도는 아니어도 고안 정도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팅을 시킨다는 거죠. 위치 변화, 배열, 그리고 뭐 수영의 갱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팅을 잘해서 정원을 더 예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원수 시장이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게 파마를 한것 같죠? 요런 정원수가 있는데 전국월동이 되는 식물입니다. 얘가 좀 이쁘게 잘생겼네요. 한번 겔더랜드 측백 앞에다가 놓고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를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땅에 붙어 자라는 것인데, 점핑을 시켰어요. 점핑. 위로 올려서 접목을 한 겁니다. 저번에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라인골드, 애목대형, 공들, 색깔이 지금 카멜론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한겨울이 되면
완전히 붉은 톤으로 바뀔 겁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골든 투펫입니다. 골든 투펫. 측백나무과 식물입니다. 투자 옥시덴탈리스. 저 라인골드도 그래요. 투자 옥시덴탈리스. 대부분 좀 아기자기한 둥근 측백들은 이건 미스터 볼링볼이라고 하는 건데 얘도 투자 옥시덴탈리스입니다. 뒤에 테디도 마찬가지고요. 겨울에 향나무나 측백나무과 이런 상록수 식물들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겨울에? 겨울에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겨울에 정말 볼만합니다. 하얀 눈이 쌓여있다고 한번 상상으로 그려보세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이 상태로도 예쁘죠? 겨울 조경에 상록수들이 빠질 수가 없어요. 겨울에 정원의 색감을 부여하는 이 상록수들, 이건 무조건 필수입니다. 우리가 그 조경 공사를 하면, 큰 대규모 조경 공사를 하면, 전 조경 공사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조경 공사를 하면 상록수 비중이 있어요. 상록수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록수가 빠지면 겨울에 너무 삭막해요. 이 삭막한 겨울에 다채로운 색감을 줄 수 있는 침엽수들은 앞으로 인기가 매우 많을 겁니다. 아마도 오늘 골든 투펫 이렇게 소개해 드렸죠. 예쁘지 않으신가요? 조금 있으면 더 예뻐질 겁니다. 그때도 영상 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